굉장히 오랜만이라 너무 낯설고요.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기억이 안 나요. 근래 찍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. 네. 아직 두 번째 컨셉은 저도 잘 몰라서 주시는 대로 입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어색하고요. 잘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지금 좀 괴기스러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자칫 잘못 보면 약간 드라큘라 백작 같은 뭐 그런 느낌? 다른 세상에 나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내 나라가 최고지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. 최근에 한국에 온 친구랑 만났어요. 만나서 인생 얘기를 했죠.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 굶어서 식단 조절했고요. 일단 술 먼저 끊고 먹는 거 반으로 줄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이긴 해요. 근데 스트레스를 정말 받으면 그냥 자요. 근래에는 잠을 좀 많이 줄여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들여서 3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이제 몰아잘 때 2, 3일 자죠. 올 한 해 사건들이 많았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올 한 해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혜선이 함께한 텐스타 9월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뭐가 주인공이야? 이름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? 우리 집 애들은 순대 감자. 너 너무 착하다. 기분 안 좋아? 왜? 뭐 기분 안 좋대요? 너 사진 찍어야 되는데.